하놀룰루 쿠키라고. 쿠키야? 네, 저희 막내 이모 최애. 저희 엄마도 어. 뿅 가서 사는. 추천 받은 거야? 네, 추천. 이거 여기 직원 추천. 이거는 갈아 먹는 용. 야매주부 유튜브를 시작하고 4년여 동안 커스코 상품 리뷰를 해왔잖아요. 오늘은 일산 커스코가 야매주부를 초대해 주셔서 이번엔 야매주부 상품을 코스코 회원분들께 리뷰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셨습니다. 이 소식은 뒷부분에 좀 더 자세히 전달해 드리는 걸로 하고요. 오늘도 코스코 추천 상품 리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야매주부 분위기는 전혀 없어 보이는 호박을 먹으면서 음악은 엄청 멜랑콜리, 엘레강스, 로맨틱하죠. 혹시 아직도 이 단호박 모르시는 분 계실까요? 너무 흔한 제품이라 리뷰를 그동안 안 했었는데 저희 집에서는 거의 매번 구매해오는 최애 식품입니다. 그냥 들통에 찌기만 하면 되는 단순한 먹거리인데 아직도 안 드셔보셨다면 꼭 한번 드셔보시길 권해드립니다. 호박이라기보다는 밤에 가깝습니다. 아주 크고 부드러운 밤을 먹는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름도 미니 밤 호박입니다. 작년쯤에 대림에서 나온 주방용 수도꼭지를 추천해드렸었죠. 못 보신 분들을 위해서 잠깐 다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방 수도꼭지 얼마 전에 갈았습니다. 주방도 그렇고 욕실도 그렇고 이런 걸 바꿀 때는 철물점 아저씨를 불러야 할 것 같잖아요. 그럴 필요 없습니다. 아주 쉬워요. 집에서 빈둥빈둥 TV 보는 아저씨 불러서 이빨로 빼라고 하면 금방 빠집니다. 여보, 이빨 좀 빌려줘. 알겠습니다. 다 했어. 이게 6개월 정도 썼나? 그런 것 같아. 필터가 없어가지고 오래 썼나. 그 전에 갈았어야 되는데 필터가 없어가지고서 이번에 사오면서. 이 제품이 좋은 이유는 이렇게 더러워진 필터를 눈으로 확인할 수 있다는 거고요. 그리고 쉽게 갈아 끼울 수 있다는 거죠. 갈아 끼우는 것도 매우 쉽습니다. 이렇게 가볍게 돌려서 어메! 꼭 쉽지만은 않네요. 엉터리로 꺼냈다. 이렇게 되면은 안 된다. 이제 그거를 이제 보여드리려고 제가. 자, 이거는 쓰레기통으로 들어갑니다. 헤드를 구매하시면 리필용 어댑터가 두 개가 들어있고요. 필터가 더러워지면 리필용만 따로 구매할 수 있습니다. 신박해 보이는 이 물건은 어디에 사용하는 물건일까요? 주방 저울과 쿠킹 타이머입니다. 아주 현대적인 디자인이 우리의 주방을 빛나게 할 것 같지 않습니까? 우리 집에는 이렇게 투박한 저울을 오랫동안 사용했었는데요. 이렇게 작은 아이템은 정확한 무게를 알기가 어렵습니다. 하지만 새로 구매해온 전자저울은 올려놓으면 소수점까지 잴 수 있어서 정확한 레시피를 요구하는 요리를 구현하기에는 매우 용이합니다. 쿠킹 타이머는 시간 단위, 분 단위, 초 단위를 쉽게 이동할 수 있고요. 평소에는 주방 시계로도 사용이 가능합니다. 무엇보다도 이 상품을 추천드리는 이유는 매우 쌉니다. 너무 쌉니다. 밖에서 사 먹는 순두부찌개 만드는 법 간단히 소개할까 하는데요. 사실은 이 순두부는 코스코에 갔다가 실수로 사온 풀무원 제품입니다. 그냥 순두부만 사오세요 했는데 몽땅 재료가 들어있는 정통 순두부찌개라고 써있는 풀무원 제품을 사왔습니다. 잘못 사와서 엄청 혼났습니다. 그런데 의외로 먹을만해서 여러분께 소개드립니다. 포장지의 그림은 그럴듯하죠? 그런데 포장지 사진은 다 뻥이었고요. 딸랑
이렇게만 들어있습니다. 양지 육수라고 쓰여있는 국물소스랑 양념장이랑 순두부가 답니다. 저기 작은 녀석은 고추기름이고요. 그래서 냉장고에 굴러다니는 야채를 함께 넣고 계란도 함께 넣어줘야 포장지 느낌의 순두부찌개가 만들어집니다. 바지락도 넣었으면 좋았을걸. 바지락은 냉장고에 없더라고요. 처음부터 원치 않은 녀석이 우리 집에 입양돼서 전혀 관심을 받지 못했었는데요. 의외로 맛이 괜찮았습니다. 제가 예전에 회사 앞에 점심시간이면 자주 갔던 그 순두부 맛이 나더라고요. 국물이 감칠맛이 났습니다. 푹 고아낸 양지 국물이라고 써있는데 정말 진한 맛이 나더라고요. 풀무원 정통 순두부찌개 4인분에 6,690원. 이건 또 뭘까요? 명품 후라이팬 드부에가 코스코에 나왔습니다. 아시는 분들은 아시죠? 프랑스산 명품 후라이팬. 저희 집은 이미 사용하고 있었는데요. 이 제품은 해외 직구로만 살 수 있었거든요. 코스코에 아주 저렴하게 나왔습니다. 두 개를 묶어서 94,900원. 그리고 이런 사이즈 쉽게 만날 수 없는 귀한 사이즈입니다. 하나는 20cm, 또 하나는 24cm. 손잡이가 아주 신박하죠? 프랑스산 드부에 여러분들께 추천드립니다. 야매두부. 코스코 이야기를 좀 더 해볼까요? 코스코에서는 비즈니스 엑스포라는 이름으로 그 지역 우수 업체들을 선정해서 코스코에서 직접 전시하고 홍보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코스코가 업체의 비용이나 수수료를 전혀 요구하지 않으면서 코스코 회원들에게 자사의 홍보를 할 수 있도록 돕는 선한 행사입니다. 그 지역에서 나름 인지도를 갖고 있거나 코스코 마케팅 책임자가 다양한 방법으로 업체를 검증한 후에 초대장을 보내오는 형식인데요. 그 와중에 저희 야매주부가 일산 코스코에 검증 대상에 올랐었습니다. 야매주부 제품을 아직도 몰랐다면 야매주부 홈페이지를 방문해 보시죠. 너 이거 먹어봤어? 네. 저는 이거 처음 났을 때부터 먹어봤어요. 지금부터는 에버콜라겐을 국내 최저가로 구매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야매주부에서는 에버콜라겐 방송을 여러 번 해드렸는데요. 그때마다 야매주부 구독자분들은 국내 최저가의 에버콜라겐 커큐를 구매하셨습니다. 에버콜라겐은요, 한국에서 가장 오랜 시간인 21년 동안 콜라겐만 연구하고. 이 에버콜라겐은 진짜 오래되지 않았나요? 그죠? 21년간 콜라겐만 연구한 회사네. 에버콜라겐 커큐는 에버콜라겐 중에서도 가장 비싼 프리미엄 제품인데요. 근데 이걸 왜 먹어야 하죠? 콜라겐 여러분 드시나요? 너는 먹니? 근데 요즘 콜라겐이 점점 좋아져서 옛날에는 콜라겐을 하나만 먹어야 되는데 요즘에는 이제 기능성으로 많이 나와 있어서 굳이 먹을 거면 기능성으로 먹자. 나는 예전에는 그냥 전체적인 근육이 빠질까봐 먹었는데 이제는 피부가 좋아지려고 먹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해. 이 콜라겐은 코엔자임 Q10이라는 게 함께 들어있어요. 자, 코엔자임 Q10은 뭘까요? 우리같이 나이 먹은 사람들은 우리가 쓸데없는 활성산소가 생기잖아요. 근데 이게 이렇게 빠져나가야 되는데, 없애야 되는데 안 없어져요. 그 전부 이게 축적이 됐네요. 에버콜라겐 커큐가 좋은 이유 설명드리겠습니다. 저분자 콜라겐 펩타이드가 들어있어 피부 보습, 자외선 케어가 가능하고요. 코엔자임 Q10으로 황산화 케어와 혈압을 감소시키는 기능이 있습니다. 그리고 대한민국 여성 대상으로 피부 개선 7가지를 실험해봤는데요. 눈가에 주름이 육안으로 확인이 가능할 정도로 개선이 되었고요. 주름 깊이 개선, 피부 탄력, 피부 보습, 피부 거칠기, 평균 거칠기 모든 개선이 확인되었고요. 총체적 탄성 개선도 확인되었다고 보고합니다. 요즘은 화장품 같구만 좋아지는 게 아니라 이너 뷰티라고 해서 안이 건강해야 바깥도 환하고 피부가 이뻐지기 때문에 이 이너 뷰티 중에 하나가 이 콜라겐입니다. 그래서 요즘 사람들은 전부 다 이뻐지려고 이 콜라겐을 먹더라고요. 저희같이 나이 먹은 사람들은 근육이 늘어지지 않기 위해서도 먹어야 됩니다. 이 겉에만 늘어지는 게 아니에요. 이 속에 있는 내장도 다 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건강이 나빠집니다. 그러니까
꼭 콜라겐, 코엔자임 Q10 챙겨서 드셔야 돼요. 에버콜라겐에서 추석맞이로 새롭게 구성을 해주셨는데요. 에버콜라겐 선물 세트가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 세트 두 개를 구매하시면 낮게 하나가 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 추석에 가족과 함께 나눠 먹을 수 있겠네. 네, 뭐 시댁과 친정 하나 또 가족이야. 아, 네. 내가 시댁 입장에서 얘기한다. 시댁도 가족이야. 여성 여러분, 폐경이 되면 콜라겐이 30%가 소실된다고 하죠. 나이가 들면 코큐텐 떨어져, 콜라겐 떨어져, 남편 정 떨어져. 저는요, 돈이가 떨어졌어요. 아무튼 소 잃고 외양간 고치지 마시고요. 이번 기회에 에버 콜라겐 코큐로 피부 미인 되시는 건 어떨까요? 이렇게. 좀 더 자세한 내용은 더보기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입니다. 2kg가 넘는데 11,490원? 야매주부